힘든 한 주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은 우리 증시 여러모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 넘는 낙폭이 기록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2,514포인트였습니다. 여기에서 0.5%포인트 오늘 그 이상으로 밀린다면 2,500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닷새 연속해서 하락이었고요. 오늘까지 밀리면 6거래일 연속 이번 주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려운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마무리가 좋다면 혹은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장 보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좀 잡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일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수출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 이면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건 아니고요. 내수의 문제 때문이라고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명서를 내놨는데요.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같은 조치 도입을 했다라고 일부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왜 나왔느냐. 시장에 연료 공급에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러시아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수개월간 휘발유와 이 석유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연료 도매가는 급등을 했는데 이 소매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물가 목표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 괴리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확할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연료가 부족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눈에 띄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 러시아 내부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민심을 슬슬 살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요. 이 러시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이런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움직임도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멈춘 흐름인데요. WTI 중심으로 보자면 배럴당 $90 선 일주일 만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90 언저리에서 약간 상승 움직임 그 속도가 조절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간밤을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0.03% 간밤에 하락했고요.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수출 중지라는 이런 굵직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추세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꺾였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석유 도소매 쪽 봤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라도 이 정유 대형주들은 크게 반응이 없어서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석유 도소매 쪽입니다. 한국석유, 흥구석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 정도 묶어볼 수 있고요. 대성에너지나 GS는 천연가스 쪽입니다. 또 날씨 추워지고 하니까 천연가스의 움직임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 커지니까요. 함께 묶어보시면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분들의 움직임 점검해보시죠.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입니다. 크게 밀렸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오고 또 기자회견 당시도 이 거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OMC 결과가 하루 영향을 미치고 말지 않을까 간밤에 좀 올라줬으면 많은 분들 바라셨을 텐데 FOMC 후폭풍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기세 여전히 거셌고요. 3대 지수 나란히 1%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1.08% 하락했고 S&P는 1.64%, 나스닥 지수 1.82% 크게 밀려 내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매파의 색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 여전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고요. 여기에다가 국채 금리가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10년물 같은 경우는 4.48% 돌파했습니다. 당초에 10년물 기준 라인으로 봤던 게 4.3%를 넘으면은 다소 위험 수위라고 해석이 됐었는데요. 4.3% 넘어선 이후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4.5%까지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 아마 와닿지 않으실 텐데 2007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2년물도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넘어섰고요. 5.19% 정도까지 다가왔습니다. 2006년 이후에 최고치 재차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가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이 연말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 여기에 계속해서 포커스 맞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이 물가 지표와 함께 GDP 그리고 또 노동 지표도 보겠다라고 당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선고 건수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했을 때 2만 명 감소한 20만 1천 명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가 2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증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안 좋았고요. 특히나 기술주들 크게 밀렸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분들 낙폭 깊었습니다. 테슬라, 리오, 루시드 이런 종목분들이 2에서 5%대 하락했고요.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묶이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팔란티어 이 거래를 동반하면서 5%대 하락해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뉴스 하나 보시죠.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혈안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애정하는 국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와는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 밀당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일단 테슬라 인도 지역에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파워월 공장 설치를 추진한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파워월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잉여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차고 벽에 설치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파워월을 만드는 공장을 인도에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런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인도 정부에 일단 제출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인도와 테슬라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펼쳐왔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거기에 공장 건설할 테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달라라고 했었고 인도는 먼저 건설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이 당근을 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테슬라가 한 발 양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테슬라 쪽에서는 공장 건설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 직접적으로 테슬라 쪽에 인센티브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인도 정부 쪽에서는 테슬라에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신 향후에 이 파워월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2차전지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입지가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위의 대국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바뀐 지 몇 년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대신에 인도를 겨냥하면서 또 이달 초에 방문을 했었고요. 또 가장 큰 AI 시장이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 뉴스고요. 사실 어제 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제방송인 이 토마토 증권통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세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일단 알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를 투자를 하자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정부 측면에서 공유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가결이 된 건데요. 일단 전체 이 표수가 300표 정도 됐습니다. 295표였는데요. 찬성이 149표 그리고 반대가 136표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정족수 딱 한 명 넘어섰습니다. 문제는요. 가결됐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이탈표가 꽤 많습니다. 30표 가깝게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행위다. 이런 표결을 한 것은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까지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 결과에 상당히 주가가 요동쳤는데요. 먼저 여권에서 그리고 또 대체 주자가 또 나올 예정이죠. 여기에 야권에서도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누가 떠오르세요? 일단은 이낙연 전 의원부터 보겠습니다.
이낙연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남아토건과 국영지엔엠, 남선알미늄, 서원, 범양건영 있습니다. 체포한 가결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인데요. 정규거래에서도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무더기 상한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의원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밖에도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은 PM풍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아즈텍WB가 또 김부겸 전 의원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화천기공부터는 또 조국 전 장관 관련주들입니다. 이쪽으로는 보시는 종목군들이 아직 좀 정규거래에서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고 지금 관련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워낙에 종목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를 때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권 주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권이 지금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면서 여권 내에서도 차기 지도부 그리고 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은 근래 들어서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오히려 재료 노출로 봐야 될까요? 어제는 정규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종목은 진양그룹주들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갈륨과 게르마늄 우리 수출 통제하겠다라면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약발이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출을 슬금슬금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그러니까 8월 1일부터요.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월달 수출이 제로랍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이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그래서인지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현재 받고 있고요. 일부는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는 25일입니다. 이 중국과 EU 관계자들의 고위급 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카드를 사용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갈륨, 게르마늄 관련된 종목입니다. 수출 통제 소식 나왔을 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수출을 재개한다고 하면 주가가 밀릴까요? 하지만 한번 이미 영향을 미쳤던 재료이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YMC, 코스텍시스, RF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일화학까지 어제는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하시죠.